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107페이지에 있는 기출 및 예상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몇 가지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 보면 철수가 집에 간다라는 문장은 총몇 개의 형태에서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죠. 철수가 집에 간다. 자, 항상 우리가 형태에서 분석할 때 조심하라고 했죠. 일단 사람 이름과 관련돼서 철수가 집에 이렇게 나눈다는 사실은 쉽죠. 다만 이제 용언인 경우에서는 기본형을 돌려놓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 용언의 어간 가했다. 니은 현재 시점 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분석해 맞겠네.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 정리하고 읽겠고요. 3번도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존 형태소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만으로 묶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이거는 용언의 어간을 찾는 문제니까 집에 놓고 간다 할때 놓다, 놓, 갔다에 가 이렇게 해서 2개가 되겠죠. 3번에 1번 정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였죠. 아까 했습니다만은 다음 예문에 밑줄 친 다른과 품사가 다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다른이 어떤의 의미를 뗄때 관형사고요. 다른의 의미를 다르다의 활용형으로서의 다를 이점을 뗄 때는 형용사라고 했죠. 따라서 한 종교나 사상이나 정치 제도가 딴 나라에 도입된다 할줄 알아서 따라서 관형사기 때문에 관형사가 아닌 걸 찾는 문제네요. 영수는 다른 방으로 갔다, 딴 방으로 갔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말도 배운다, 딴 나라의 말도 배운다. 이 물건은 다른 나라의 가게는 없다, 딴 가게는 없다. 한 부모에게 난 자식도 성격이 다른 앞서 성격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다른의 품사는 형용사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 해야 되겠습니다. 6번도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다음 밑줄 친말중 품사가 명사인 것, 적과 결합될 때에 뒤에 조사가 붙는 말, 이다, 인, 으로가 붙으면 명사로 취급한다고 했죠. 따라서 1번이 명사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객관적 다음에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관형사고, 그 일은 가급적 다음에 가급적 하는 거 좋겠다,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할때 부사 또는 용언이 나왔을 때그 가급적은 부사로 취급할 수 있다. 능률적, 효율적 할때 적이 연속적 나올 때는 뒤에 것을 통해서 앞에 것의 품사를 정해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능률적은 관형사로 취급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은 문제로서 생존이 할수 있는 것이고, 도로로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서 10번 같은 문제 볼까요? 110페이지 10번. 다음에 밑줄 친것중 보조사인 것은 뭐냐 했을 때 밑줄이 안 보입니까? 1번은 예서, 이 물건은 시장에서 할때 예서, 2번에 있어서 개는 늑대와 할때 와, 3번에 있어서 그것은 교사로서의 로서, 4번에 있어서는 나는 거칠 거듭 바다에 사는 할때 나는 할때 는. 자, 이렇게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부사 처속 격조사로서의 결국 격조사 가운데 하나고요. 2번 역시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할때 명사와 용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와, 이때 와는 부사 비격격조사로서의 격조사죠. 3번 같은 경우는 그것은 교사로서 할때 로사, 자격을 나타내는 이것도 역시 부사격조사입니다. 따라서 1, 2, 3은 격조사로서인 거지만 4번에 있어서 나는 할때 너는 보조사로서의 성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11번도 역시 잘 나올 수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다음 밑줄친 조사 중 내용상 성격이 단언하는 문일 때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할때 주격, 높임, 주격조사로서의 께서가 사용됐고요. 그는 사람이 아니다 할때 이때 이는 복격조사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2번일 것 같으네요. 3번은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할때 단체를 나타내는 무전명사에 붙는 주격조사 예서가 쓰였으면 알수 있겠고, 4번 같은 경우에 아 나의 끝없이 사랑하는 조선민족 할때이 경우는 관용격조사가 의미상 주격용법으로 사용됐죠. 내가 사랑하는 조선민족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봅니다. 자, 이거 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특별히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15번 문제 볼까요? 다음 밑줄 친말중 대명사가 아닌 것은, 저기가 더 좋아 보인다 할때 적이라는 말 다음에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때 적이라는 말은 대명사 쓰인 것이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때 아무것도 역시 대명사죠. 부정칭 사물지시 대명사로 쓰인 것이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곧 감아할 때 이때 대로는 앞에 관용어가 수반되고 있으므로 이때 대로는 의존명사로서 쓰인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자식은 다 귀여워할 줄 안다 할 때도 역시 부정칙 인칭 대명사로 쓰인 것 때문에 이때 누구도 대명사. 그렇다면 15번의 답은 3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각 나올 수 있겠고, 또 하나 우리 기억하신다면
어떤 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을까요? 다음 같은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21번 같은 문제. 다음 기역, 니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합성어.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언어 형식끼리의 결합이 합성어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실질 의미를 가진 언어 형식끼리 합성됐네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선물 기준으로 둘 다 자립성을 갖는 말이다 하니까 결국 우리가 답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문제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새해 할 때 새는 관형사.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관형사도 대체적으로 하나의 소위 단어로서의 자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때 새해 할 때 새 혼자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뒤에 명사가 따라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자립성이 강한 것이 3번이라 볼 수 있겠네요. 밤낮 할 때 밤과 낮 자립성이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 하나만 더 볼까요? 26번의 문제. 통사적인 합성을 찾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큰 집 할 때 크다라는 말에 관형어 및 니은이 결합된 관형사형 들어가 있네요. 따라서 대체적으로 통사적 합성을 볼 수 있겠고 덮밥은 덮은 밥 할 때 관형형 어미가 생략됐고 늦더위 역시 늦은 더위에서 관형형 어미가 생략됐고 검북다 역시 검고 북다에서 연결 어미가 생략됐다. 자, 그렇다면 26번의 답은 몇 번? 1번 정도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 문장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장론입니다. 자, 우리 문장론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문장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자, 문장론. 문장론에서 크게 이제 다음 같은 것을 하나 돼요. 일단 문장론에 있어서 단위에 대한 이야기. 문장론에 있어서 단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성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짜임에 대한 이야기. 순서를 좀 바꿔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문법의 여러 표현, 문법의 여러 표현과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 편제상 순서를 바꿔서 짜임과 문법의 여러 표현을 바꿔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단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장론의 단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때 단위에 대한 이야기로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어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구라는 것이 있고 하나 더 한다면 절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에 있어서의 자신감은 결국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절이라고 하느냐? 마르 마디 마디로서, 마르 마디 마디로서 뭐와 일치하느냐면 대체적으로 문장 성분과 일치하고요.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띄어쓰기 일치합니다. 일반적인 띄어쓰기 일치한다. 띄어쓰기와 일치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어절에 있어서의 형성은 이렇게 되죠. 하나의 단어 또는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 이것이 하나의 어절을 갖다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경우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죠. 저 산이 높다라고 할 때 이 문장에 있어서, 이 문장에 있어서 전체 몇 개의 어절이냐면 이때 저 하나, 산이 하나, 높다 하나 있죠. 이때 조사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어절로 삼는다. 이 어절은 뭐와 일치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문장 성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저라는 말은 뒤에 산을 꾸미는 관형어, 문장 성문으로 얘기한다면 관형어로 쓰인 거고요. 산이라는 말은 주어로 쓰인 거죠. 높다가 서술어로 쓰인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국어에서는 어절 띄어쓰기를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띄어쓰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구도 역시 못 찾느냐. 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다만
무슨 관계가 안 되느냐?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안 됩니다.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구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문장 내에서, 구라는 것도 역시 문장 내에서, 문장 내에서 일정 성분 기능하는 거죠. 문장 내에서 일정 성분 기능하는 것을 구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뭐 여러분 교재도 제시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같은 경우를 들을 수 있겠죠. 자, 저 산이 자 매우 높다라고 할 때, 저 산이 매우 높다라고 할 때 대체로 이때 저라는 말은 뒤에 산을 꾸미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어절이고 또 하나의 어절이다. 합쳐서 이 자체가 뭐가 되느냐? 그렇죠? 주어 역할을 하죠.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 산 자체가 주어 플러스 서술어 하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주어구다. 주어구라고 하면서 이름을 정할 때는 이렇게 핵심 그런 어절에 있어서 결국 이런 구가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문장 성문에 따라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핵심 단어의 품사를 통해서 이름을 정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산이 명사니까 명사구라고 할 수 있죠. 매우 높다 역시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어절이 만나서 문장 자체가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서술어구, 서술구라고 하고 하기도 하고 이때의 핵심 단어가 높다니까 높다는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구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군데 이때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만나되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구라고 얘기한다. 반면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절이라는 것도 역시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집니다.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는 구와 달리 주어와 서술어로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또한 일정 성분 기능한다. 문장 내에서 일정 성분 기능하죠. 일정 성분 기능한다. 따라서 구가 됐던 절이 됐던 어절이 됐던 문장 내에서 일정 성분 기능한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 같죠. 자, 저 산이 높이가 저 산이 높이가 높다. 저 산이 높이가 높다 할 때 이때 높이가 높다에 있어서 주어는 뭡니까? 이거죠. 그래서 앞에는 주어 구가 있죠. 그런데 이때의 높다에 대해서 앞에 높이가가 또 주어가 될 수 있죠. 따라서 문장 내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높이가 높다 주어 플러스 서술 되는 것을 서술절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경우가 서술절이 문장 내에서 서술어기는 한다. 자, 그러므로 저 산이 높이가 높다라는 문장은 이와 같이 주어구 하나에 서술절, 절이 하나씩 각각 포함되어 있는 문장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단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절이 뭔지, 구가 뭔지, 절이 뭔지를 병소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둘까? 일단 단위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성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까 합니다. 성분에 대한 설명. 자, 지울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성분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었겠다. 자, 문장을 갖다 구성하는 성분이죠. 성분에 대한 이야기. 자,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성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부속 성분이 있죠. 세 번째가 독립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성분에는 주성분, 그 다음에 부속 성분, 그 다음에 독립 성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겠어요. 주성분이라는 것은 문장을 갖다 형성하는 핵심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성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보어가 있다, 서술.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서술. 이걸 주성분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이렇게 주성분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가 있고 우리 국어에서 보어를 요구하는 경우는 동사의 되다와 형용사의 아니다의 각각 이와 가라는 복격조사가 결합됐을 때 보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목, 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성분을 외울 때 주먹버서, 이 주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먹버서, 주성분은 뭡니까? 주먹버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부속성분에 있어서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하는 것을 관용하고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하는 것을 부사하다. 독립성불에는 독립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를 갖다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주격주사부터도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아까 얘기했을 때 저희 관용격수사가 의미상 주격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죠.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로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117페이지에 보면 주어와 관련돼서의 주성분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어라는 것은 문장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으로서 체언의 주격주사부터 주어가 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명사구 있죠. 명사구와 명사절이 또 주어를 나타내기도 하죠. 또 문장에 따라 주격주사 이와 가가 돼서 결국 또한 소위 주어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철수가 착한 학생인가가 문제다 할 때, 문제는 뭐요? 철수가 착한 학생인가, 이 자체가 하나의 문장, 그 뒤에 가가 붙어서 주어가 되기도 하고, 또 높임명사의 주격조사 에서가 붙어 주어가 되기도 하고, 또 단체를 나타내는 모정명사의 에서가 붙어서 주어가 되기도 하죠. 지식경제부에서 입시유강을 발표했다 할 때 지식경제부에서, 이게 주어가 된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요정명사 단체를 나타내는 경우는 예서가 아니라 뭘 쓰나, 이나 가를 취한다 라고 했습니까? 자, 이때 요정명사 학생들에서는 화단을 갖다가 청소한다 할 때 이때 학생들에서는 무정명사죠. 학생들이 화단을 청소했다 할 때 학생들에서 화단을 쳐서 틀리죠. 따라서 요정명사는 예서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서술어입니다. 서술의 종류도 역시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 또는 서술격 조사가 붙었다 서술어가 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기억해 두는 겁니다. 자, 서술어 자릿수, 이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서술어 부분에 있어서는 서술어 자릿수를 하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일단 시험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음 중에서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뭐냐 할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만 있어야 되고, 다음 중에서 부속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뭐냐 그랬을 때 관용어나 부사가 있어야 되고, 다음 밑줄 친 단어 가운데 독립성분이 아닌 것은 뭐냐, 즉 독립어가 아닌 것은 뭐냐 할 때 이렇게 해서 또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그 주성분에 있어서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그 서술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의 가짓수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데, 그 서술어 자릿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한자리 서술어, 한자리 서술어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두자리 서술어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세자리 서술어가 있다. 한자리 서술어는 그 서술어가 뭔만 있어도, 주어만 있어도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을 한자리 서술어라고 하고, 두자리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뒤에 서술어가 타동사가 왔을 때는 목조가 요구되겠지, 목조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사, 특수 서술어가 와서 부사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아니다 되다가 와서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두 자리 서술어다. 따라서 서술어가 주어 이외에 목적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부사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보호를 원할 때 두 자리 서술어라고 얘기하게 된다.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이외에 목적어도 원하고 부사어도 원할 때를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데, 우리 국어에서 이와 같은 세 자리 서술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수요동사 즉 주다 같은 이런 용어만 나오면 몇 자리? 세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주다, 그 다음에 받다, 드리다, 바치다, 이런 말들이랄지, 또는 우리 이동동사와 관련해서 이동하다랄지, 그 다음에 옮기다, 이동하다, 옮기다, 이런 말들과 관련돼서, 또는 삼다랄지, 넣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말에 떴다, 몇 자리 서술어? 그렇죠,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한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몇 자리 서술어 있다?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에 관련된 이용의 문제가 더러 시험에 출제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117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죠. 장미꽃이 피었다라고 할 때 피다는 자동사로서 주어만 있어도 된다. 따라서 한 자리 서술어, 그 앞에 예쁘게 또는 활짝 이런 말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경우는 자릿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는 타동사인 경우는 목조가 요구되니까, 청년이 라면을 먹는다 할 때 먹다는 타동사로서 목조가 요구된다. 이 밖에 되다 아니다는 보호를 요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취객이 되었다 할 때 이와 같이
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에 뭐 술을 많이 마신 나는 볼품없는 추격이 되었다 할 때 앞에 관영어 붙는 날짜라도 이 관영어는 서서로 자랄 수 있어요. 열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특수한 서술가 왔을 때는 부사를 갖다 요구하게 되는데 기운은 농사에 적합하다,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 인삼은 몸에 좋다, 각각 몸에 저것과 농사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부사어죠. 이것들 필수 부사어 또는 특수 부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밖에 세 자리 서술가 관련해서는 진이가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할 때 각각 주었다, 누가 진이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선물 다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서술로 자릿수와 관련해서 이해될 수 있어야겠다. 때에 따라서는 다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릿수의 변화, 같은 동사라도 문맥에 따라서 자릿수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소위 양양동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같이 양양동사 이런 것을 양양 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이 118페이지에 보니까 한 자리 서술어가 두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논다 할 때는 한 자리 서술어지만 아이들이 유출 논다 할 때는 타동사로서 두 자리 서술어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인다 할 때 한 자리 서술어지만 이만기가 바위를 움직인다 할 때는 타동사로서 두 자리 서술어로 쓰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 볼까요? 밑에 보면 유리는 해설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유리는 해설을 천사로 생각한다. 어때요? 이렇게 두 자리였던 것이 세 자리로 변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것이 서술어 자릿수의 변화. 이렇게 하나의 서술어가 두 개의 서술을 공유할 수 있는 걸 이거 특별히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양동사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제에 예제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살펴보니까 미철진 것 중 세 자리 서술어가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영수는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할 때 넣다, 편지를 우체통에 각각 목적어와 부사를 갖다 요구한다면서 몇 자리 서술어? 그렇죠. 그렇죠.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에 책을 읽는다. 읽다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만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두 자리 서술어. 영수는 동생에게 책을 주었다 할 때 주다, 책을 누구에게? 동생에게. 따라서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최진사는 꽃분이를 며느리로 삼았다. 삼다 누구를? 꽃분이를 뭘로 며느리로?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목적어도 나오는데요. 두 자리 서술은 타동사로 표현되는 행위에 대응하는 목적어인데 목적격 붙어서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또는 명사 상당하고 예컨대 명사구나 명사절 문장 자체가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 역할하기도 하죠. 언제나 그 담배를 갖다 피운다 할 때 그 담배라고 하는 것들 있죠. 하나의 구형태. 그 다음에 그가 성공하기를 하는데 절 형태. 철수는 그 물건이 얼마나 비싼가 해서 전체 문장 형태가 목적격 조사 붙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요 안에서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미출친 문장 선문 중 목적어가 아닌 것은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네요. 상상하다는 타동사. 그러므로 앞에 모습은 목적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이 책은 아직까지 내가 읽은 적이 없다 할 때 읽다. 읽다에 대한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때 이 책을 이것이 목적어가 될 수 있겠죠. 정부는 이번 조치에 세제 혜택만 강조했다 할 때 강조하다 타동사니까 이것 역시 세제 혜택만을 해서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시장과 군수는 관계서를 일반에게 공람시켰다 할 때 일반에게는 부사 역격조사로서 부사로 취급돼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자, 특별히 그 마지막 이제 보어 형태가 있죠. 주성문 가운데 보어입니다. 서술을 보충해 주는 말. 그래서 앞서 대다나 아니다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속 성분에서는 관영어 있죠.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을 관영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영사는 모두 관영어 되기도 하고 또는 용운의 관영사형이 관영어 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체언이 단독으로 또 관영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골 청년할 때 시골이란 말이 뒤에 청년을 꾸미기도 하죠. 따라서 부속 성분에 있어서의 관영어 체연 단도로 관영화 될 수 있다는 점. 이 밖에 관영격조사 의가 붙어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 체연의 관영격조사 붙어서 관영어로 만들어주고 있죠. 따라서 체연 플러스 관영격조사 해서 관영화 되기도 한다. 나의 소원 투사의 딸 민족의 운명할 때 각각 관영격조사 의가 붙어서 뒷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관영어 기능을 한다. 자, 부사입니다. 서술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서술을 꾸며주는 말인데 부사의 성립과 관련해서 보면 모든 부사는 부사가 되죠. 그리고 체연의 부사격 조사가 붙어도 부사가 됩니다. 나는 철수보다 잘생겼다 할 때 철수보다 할 때 보다라는 부사 비격격 조사 붙어서 철수가 부사가 되기도 하죠. 이 밖에 부사성 우존명사 체만큼 대로 양듯 등이 결합한 구도 역시
부사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밥을 입에 문 채 말하면 안 돼. 말하다를 꾸미죠. 밥을 입에 문 채. 이것이 뒤에 말하다를 꾸미므로 이때 부사성 의존명사도 역시 결국 부사성 의존명사를 포함한 구도 부사어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부사절도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자가 아무 소리 없이 흐느끼다 할 때 아무 소리 없이 소리 없이가 뒤에 흐느끼다를 꾸미죠. 이것도 역시 부사절인데 부사절도 부사어 기능을 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사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부사격 조사의 유형들이 많아요. 왜 우리 국어는 서술어 중심 국어이기 때문에 그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격 조사에 대한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관련돼서 쭉 해놨습니다. 뭐 처소나 소재를 나타낼 때나 때나 때 처소 소재지 또는 때나 소유를 나타낼 지향점을 나타낼 때 뭐 이런 것들도 이쪽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밖에 낙착점 출발점 원인이나 이유 재료나 도구를 나타낼 때와 관련돼서 쓰일 수 있고요. 이 밖에 자격을 나타낼 때 별을 나타낼 때 함께하다는 의미일 때도 다 부작 비격격조로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가 하나 여기서 기억해 둘 것이 있다면 다음 같은 것들에서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why와 과에 대해서 더러 헷갈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다음 같은 것이 있죠. 영희와 순이는 서로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영희와 순이는 대학생이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나는 영희와 놀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키가 영희와 비슷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비슷하다. 자, 있을 때 그렇게 네 개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때 똑같이 와 들어가 있고 와 들어가 있고 와 들어가 있고 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분을 좀 하는 유형의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영희와 순이는 서로 좋아한다 할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서로라는 말에 있어서 두 개의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영희와 순이는 이때 와를 우리는 두 개의 문장을 나눌 수 없는 단어 접속 조사로 이해된다고 했죠. 단어 접속 조사다. 반면에 영희와 순이는 대학생이다 할 때 이 문장은 영희는 대학생이다, 순이는 대학생이다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때 와라고 하는 것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접속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영희와 놀았다 할 때 이때 명사와 용언 사이에 와가 들어가 있으면 이때 나는 영희와 놀았다, 영희와 함께 놀았다 이것은 부사 공동격 조사. 부사 공동격 조사로 이해될 수 있다. 나는 키가 영희와 비슷하다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명사와 용언 사이에 와 들어가 있죠. 이때는 부사 비격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부사 비격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와나 와 형태지만 틀리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와와 예전에 이정현의 와와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한다면 와에 대해서 잊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제 부사와 관련해서 하나 기억해 둘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부사에 대해서 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 둘 것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영희는 얼굴이 영희는 얼굴이 엄마와 무척 닮았다. 영희는 얼굴이 엄마와 무척 닮았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봅시다. 닮았다. 이때는 영희가 주어고요. 이것도 주어, 얼굴이 주어, 엄마와가 부사어고 무척도 부사어고 닮았다가 서술어인데 이때 부사어가 두 개 나왔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략될 수 있는 여부를 따져보면 되겠는데 이때에 영희는 얼굴이 무척 닮았다. 누구와? 엄마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영희는 얼굴이 엄마와 닮았다. 무척이 없어도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엄마와는 문장 내에서 생략할 수 없죠. 이런 부사를 필수 부사 생략할 수 없는 부사를 필수 부사라고 하고 무척 같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생략할 수 있는 부사를 수의적 부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혹시라도 다음 중에서 필수 부사가 밑줄 친 것 중에서 부사가 필수 부사가 아닌가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부사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 나왔을 때 생략 여부를 통해서 생략할 수 없으면
필수 부사하고 생략할 수 있으면 수의적 부사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한다면 독립성분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다른 문장성분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걸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을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독립성분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일단 기억해둘 게 있죠. 독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 밑에다 써놓을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일부러 빼놨는데 독립으로 쓰일 수 있는 거에는 일단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름 플러스 사람 이름 플러스 혹격조사 사람 이름 플러스 혹격조사도 독립어로 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독립어 다음에는 대부분 쉼표를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수야 철수야 이렇게 쉼표 찍죠. 놀자 이럴 때 이런 것도 독립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 제시어. 문장 제시어도 독립어 될 수 있다. 문장 제시어. 사랑.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렌다. 사랑. 이렇게 문장 제시어. 사랑.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렌다.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렌다.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때 사랑. 이런 문장 제시어도 독립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탄사나 사람 이름 플러스 혹격조사 또 문장 제시어 하나 더 한다면 문장 접속 부사 문장 접속 부사 뭐 그러나 그런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독립어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어가 모두 감탄사는 아니라고 했죠.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어가 다 감탄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런 것들도 다 독립어로 이해될 수 있으니까. 더러는 시험 문제 더러 이와치 밑줄 친 것 중에서 독립어가 아닌 것은 뭐냐? 그런 식의 문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문장에 있어서의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문법 요소 및 기능과 의미. 여러분들 교재 121페이지 문법의 여러 표현부터 하고 나서 뒤에 가서 짜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